강민주 씨가 제일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. 근데 노래 진짜 잘하시네요. 그래요? 네네. 진짜 잘하신다고 강민주 씨가. 근데 본인의 박자가 노래를... 조금 아쉬웠었는데. 제가 박자가 좀 약합니다. 왜냐면 이 서예 퍼포먼스 보여줄 생각하시느냐고. 어떻게 쓸 것인가. 평상시에 제가 박자가 약합니다. 그래요? 오늘 연습을 많이 안 합니다. 조금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만 과연 판정단들은 몇 개의 별을 눌러줬을까요? 자, 별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강민주 씨가 제일 먼저 눌렀을 거고요. 과연 세 개에서 끝날 것인가? 뭐 누르세요. 세 개의 별을 확보했습니다. 자, 우리 판정단들 어떻게 노래를 들으셨는지요? 저는 우리 김동욱님을 그 무대에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 또 이 서 계시는 모습을 보고 딴 생각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. 무대에 서 있는 그 포스, 그 모습이 그 나훈아 선배님 포스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다.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어요. 이 포스가 그 노래는 미안해 내가 노래를 뭐 조금 포스에 내가 빠져가지고 예 그 하여튼 저 그래서 아까 노래에 빠져가지고 구룡포라고 한 거군요. 뭐 그래도 저 선생님 저 별 눌렀어요. 노래 저는 정말 잘 들었거든요. 야 남자분이 어떻게 저렇게 섬세하게 노래를 표현을 잘할까. 사실 저는 노래에 진짜 후한 점수를 좀 드리고 싶어요. 예, 우리 지난번 참가자인 우리 정원수 씨도 오늘 오셔서 지금 함께 보고 계신데 오 혜룡포 이거 어려운 노래인데 남자가 부르기에 그 말씀을 하실 정도로 잘하신 노래입니다. 자, 안타깝게 세 개의 별을 받았습니다만 우리에게 너무나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준 그 고마운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. 우리 김동욱 씨에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